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칼라데아 메달리온인데요. 이것이 녹보수, 작년 10월 말에 구입한 녹보수에 의해서 결국은 얘도 솜깍지벌레의 희생으로 거의 다 죽다 살아났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근 10개월이 넘으니까, 10개월 가까이 되니까 이제 애들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욕심이 생겼죠. 또두 개로 만들어서 하나 또 사무실로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분갈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준비해야 되겠네요. 철사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예전에 100개 작은 걸로만 100개 샀는데 벌써 다 썼나 봐요. 그 왜냐면 화초를 분갈이 할때그왜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질까 봐 또는 형태가 그 배송됐을 때 이미 어렸을 때 자랐다 뭐 S자 꺾기처럼 이상하게 막 흉악하게 꺾어져 있어서 그걸 똑바로 펴느라고 그런데 다 쓰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100개만 한건 아니고요. 그보다 더긴 것도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한 묶음 샀고 더 샀고 뭐 많이 샀는데 지금 여기도 여러 개가 다 꽂혀져 있는데 또 사야 되나 봐요. 되게 많이 잘 자라네요. 일단 전 욕심에 두 개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분갈이 하려 합니다. 근데 분갈이 하기 전에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얘가 뭐 뿌리가 막 무지하게 많이 자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번 똑같아요. 저는 얘가 손상 뿌리에 손상이 적게 하기 위해서 이 꾸층이로 가장 가장자리 화분하고 흙하고 거기를 이렇게 합니다. 물론 플라스틱 화분은 일단 손으로 두드려 보고요. 손바닥으로. 플라스틱 화분하고 이 화분, 이 사기 도자기 이런 화분하고는 좀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 키워보니까 국산이 아닌 이 자기 화분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변화로 이게 끊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폐기 처분했고요. 그런 것들은. 포트 산 거였어요. 이거 사는 날 칼라데아 세 종류 샀는데 그중에 지금 포기 나누기 할 정도로 튼튼한 거 예. 칼라데아 메달리온이요. 잎사귀 모양이 예뻐서 마치 그림 그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걸 구입했던 건데 완전히 다르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메달리온을 개체수 두 개로 늘리려고 해요. 집에 있는 거좀 많은 거, 사무실은 좀 작은 거로. 예, 두 개로, 그러니까 1대 2, 그러니까 3분의 1과 3분의 2로 분류하려 합니다. 잎사귀 수는 마치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는 작은 애들, 얘는 큰 애들. 얘를 가장 안전하게 잘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칼 소독해서 좀 중간에 좀 잘라야겠어요. 그냥 했다간 다 부셔질 것 같고 칼이 스테인리스가 아닌가 봐요. 자꾸 소독약 물로 뿌리니까 알코올 그런 거 식초 뭐다 뿌리다 보니까 유한 낙서 때로는 애들이 녹슬었어요. 얘를 잘못 자르면 큰일인데. 요만큼만 잘라보고. 다시 좀더 잘라야 되겠어요. 드디어 잘랐어요. 이렇게. 저는 유한낙스 매니아예요. 천연소금으로 만든 유한낙스로 소독하겠습니다. 유한낙스 구하오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유한낙스로 이렇게 절단면을 뿌리고요. 독해요. 손에 닿으니까 화끈거려요.
근데 저는 맨손으로도 막 설거지하고 치우고 많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아닌데도 여기도 타고 다시 물로 소독하고 저기 할 거예요. 일단 다시 또 중지하고요. 칼라데아 메달리온 이것을 칼로 두 개로 분리했는데 다시 또네 개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뭐 구독자 뭐 400명일 때뭐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서 구독자에게 드리는 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 사무실 이전하면서 당근마켓이라는 걸 한번 사용해 봤어요. 왜냐면 폐기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호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무료 나눔으로 하니까 약속을 되게 안 지켜요. 엄청 힘들었고요. 그건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겨가서 강북 갈 때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많이 들고 택시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그래서 가서 기다리면 안 와요. 무료 나눔은 정말 사람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무료 나눔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파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나눔하고 뭐 비용으로 아주 10분의 1 가격 이하 10분의 1 이하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다 팔리고요. 예. 그리고 폐기물로 버리려니까는 뭐그 에어컨 같은 것도 다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판매로 하니까는 가져가셔서 너무 편했고요. 이번에도 당근마켓에 얘네들 키워서 혹시 뭐 저는 하나만 그러니까 집 하나, 사무실 하나 이렇게 갖추면 되니까 얘네들은 잘 키우면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아볼까 합니다. 예, 지금 사실 너무 많아요, 뭐든지 지금. 예, 이게 사실은 다 나눔하려고 했던 건데요. 예, 나눔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신청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택배 배송했으면 신청했을 텐데, 택배 배송이 쉽지 않고요. 이 식물체들은 지금 제가 받아보면 완전히 죽어서 올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얘를 침지 소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흙은 뜨거운 물에 소독할 거고요. 아, 차. 여러분, 이런 데 있잖아요. 화분에 여기, 그러니까 화분에 여기 턱, 뭐 밑부분. 이런 데도 그 솜깍지벌레가 솜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커다란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들이 온 곳에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옮기는 것 같은데 이 화분도 완벽하게 위아래 뭐다 소독하고요. 흙도 소독하려고요. 쟤네들은 잎사귀를 유한낙수산물에다 다시 이따 씌워놨게요. 네, 거기에 소독하고 심을 거예요. 수돗물에 적당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주로 하는데요. 이 유한낙스 타는 거는 적당히 해요. 이렇게 적당히 뿌려서 얘들을 잎사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하고, 다 했나? 다 했는지 모르겠네. 가급, 얘를 침지 소독. 이렇게 하고요. 얘네 흙들은 다 재활용하려고요. 제가 산 흙이고, 사실은, 뭐든지 처음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요,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거기 온그 비닐포트로 온 거를, 사실 제일 저렴한 거그 당시. 근데 가끔은 제일 저렴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군데서 제일 저렴한 거를 하면 두 군데서 하면 그 배송비가 더 비싸지니까 그냥 한 곳에 있으면 그곳 두 번째 거살 때는 최저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최저가로 샀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 저렇게 그 뭔가 흙이 그 어떤 곳에서 재배했을 때그 야, 그 흙들을 제가 선호하는 흙인 것 같으면 재활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버리는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도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버리는 곳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또다 달랐어서. 일단 저는 저 침지 소독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침지 소독을 30분 했기 때문에 이제 닦으러 갑니다. 유한락스 희석한 물에 그 침지 소독했던 거를 깨끗이 닦아왔고요. 그 깨끗이 닦아와서 이렇게 보면 큰거두 개를 원래 화분에다 심고요. 이렇게, 이렇게 심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사무실로 가져가고, 요거 하나는 따로 키워볼게요. 아, 그리고 이걸 닦다 보니까 확실히 많네요. 지금 모주가 죽은 게, 그 가지가 죽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전멸할 뻔 했다가, 솜깍지벌레 피해로. 그것을 지금 어제 호야를 보니까요. 작은 호야들. 그 호야들의 그 잎사귀를 똑똑 끊어먹네요. 뭐지, 걔네들이 그 즙을 빨아먹는, 호펠기가 피 빨아먹듯이, 인간의 피를 빨아먹듯이 걔네들도 빨아먹으면서 잎사귀가 떨어졌는데, 그때 발견했어요. 여러분. 물 주면서, 화분 받침에도 있어요. 화분 밑에도 있더라고요. 솜깍지벌레가. 그러니까 화분 밑바탕, 여기 지금 화분이 하나도 안 보이네. 화분의 밑면에도 그 솜깍지벌레가 있었고요. 그 화분 받침에도 있었어요. 화분에도 물론 그, 이렇게 꺾기, 이렇게 잡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도 다 닦아야 돼요. 저는, 식초로 하면은, 제가 21년도에 누군가한테 선물 주느라고 레몬에 식초가 있어서 뿌려놓고 나갔다가 2시간 만에 왔는데, 물로 아무리 다 닦았어도, 하나는 완전히 죽었고요. 하나는 반쯤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초 원액이 굉장히 독하다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식초 원액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린 잎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식초 원액으로는 하지 말고 식초를 약간 섞은 거, 탄 물로 그 붓에다가 다 닦아내고 그러면 솜깍지벌레를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약으로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총기는 싹, 뭐, 이렇게 그 총체벌레 때문에 샀는데, 걔도 된다고 돼 있는데, 아직 그 백광균이 제대로 안 자라서 그런지, 아직은 전혀, 예.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한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붓으로. 저번에 시연회 보여드린 거 올렸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 시연 본 거는, 희석이 안된그 식초인데요. 그걸로 했던 거는 애들이 그 어린 잎은 죽었어요. 예. 그때 급해서 그냥 했는데, 예. 항상 식초 굉장히 독해요. 식초 살균 효과 있어요. 우리가 왜 하수구 같은 것도 식초 그 하면은 또그 냄새도 제거되고 좋거든요. 네. 하여튼 원액은 너무 독해요. 예. 일단 저기 지금 큰 원래 화분은 지금 뜨끈뜨끈해서 할 수가 없고요. 소독해 놔서 사무실로 가져갈 거를 시연해 볼게요. 준비해서 나중에 할게요. 제가 분갈이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 했으나 혹시 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몰라서 일단 그 사무실로 가지고 갈 거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이 화분에 깔망을 깔고요. 그 다음에 쇠청 마사토로 이렇게 하고요. 보여요? 쇠청 마사토로 넣고, 이건 배수층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요. 이게 이제 원예상토. 국가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그 원예상토 2호로 하고요. 펄라이트도 2호. 진주화물 고온에 이렇게,
열 가열해서 만든 거래요. 되게 가볍지만 이게 뭐죠? 우리 스티로폼은 아닙니다. 얘는 진주화입니다. 이거를 섞어서 제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전에는 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화초를 다 처분하고 다시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없애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고 나니까는 스트레스 팍팍 받을 때마다 하나씩 구입해서 어떨 때는 택배비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구입하기도 하지만 배송비 좀 줄이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구입했던 것들이 때로는 싹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때 한게 방법이 전에는 아주 옛날에 96년도 뭐 이럴 때는 남편하고 둘이 산에 가서 부엽토를 파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것도 국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니까 단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했고요. 근데 그때 개미도 같이 와서 집에 개미가 생겨서 아주 가족들이 다 기절할 뻔했고요. 그건 한 번만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샀어요. 배양토, 뭐 마사토. 그때는 세척마사토가 아니라서 처음엔 멋모르고 그냥 했다가 화분이 그 뭐고 밑에 지저분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갖다가 그 다라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죠. 그 커다란 그 플라스틱? 아니, 고무? 고무 대야. 거기에다가 막 닦았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닦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거는 다 세척마사토로 산 거예요. 세척마사토를 하고, 말이 길어졌죠? 이거 하느라고. 이그 섞은 거, 이거는 제가 하도 분갈이 영상 많이 올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 또 보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이거 원예 상토 3대 펄라이트 1의 비율로 넣어요. 이렇게 넣고 심으려는 거에 가뭄을 해봐요. 얘를 심을 거거든요. 얘를 서울 사무실로 가져갈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려고 보면 일단은 얘가 너무 기네요. 가위 찾아와요. 가위를 소독하고요. 저는 뿌리는 걸로 소독해요. 아직 불은 좀 화재가 전혀 무서워서 불로는 못 하겠고요. 이 정도 길이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아직 조금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 그리고 다시 얘를 덮고 그리고 이제 뿌리를 넣어봐요. 그럼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작은 유기질 비료를 넣어요. 물론 이거 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넣고 다시 얘를 넣고 섞은 걸 넣고 계피가루를 넣어요. 얘는 영양제도 되고 벌레들이 싫어하니까 벌레 기피제도 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총진싹도 넣었어요. 총체벌레 이게 무서워가지고 저는 솔직히 뿌리파리 정도는 애교로 보여요. 평평하게 하는 거지 누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의 높이까지 하고 얘는 조금 잡아당기듯이 위로 올리면서 물을 줘요. 첫 번째 주고 한 30분 내서 1시간 이상 더 있다가 또한번 주고요. 또 30분 내지 1시간 있다가 또한번 줘요. 그러면은 얘가 벌써 첫 번째 그 이거 할때 이걸 뭐 이렇게 좀 올리면 조금 올리고 물을 주면 이거 흙은 내려가고
이 화초는 조금 올라와요. 그러면서 뿌리 사이사이에 이 원예상토 플러스 펄라이트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가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이상 얘를 안 잡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얘가 원하는 위치 중심에 안돼 있으면 좀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 위에 잎사귀나 이런 데도 다 저기 주면 돼요. 그러면 이그제 설명은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또 이게 물이 좀 내려간 다음에 총진싹을 위에다 뿌리고 다시 약간의 흙을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총진싹의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요만한 거는 제가 물삽목을 많이 하는데요. 물삽목 한 것처럼 그냥 얘는 원예상토로만 심겠습니다. 원예상토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원예상토로만 따로 갖고 왔어요.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 얘는 어떤 비료 안 넣어요. 근데 원예상토는 여기에도 비료가 비료 성분이 있대요. 3개월 정도 간답니다. 얘가 3개월 정도 더잘 자라면 그때 다른 화분에 다시 정식으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분갈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존 화분에다 그대로 심을 거고요. 얘는 여기 보면 이거 죽어 있잖아요. 죽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작년 10월에 그 녹보수의 손깍지벌레에 의해서 얘도 거의 죽을 뻔했던 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는 얘들도 다제 새끼 같거든요. 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분이 그 14년 동안 키우다가 아이가 하늘나라로 갈때 너무너무 슬퍼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저이 화초들도 하나 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다시 살아나고 잎사귀도 엄청 커졌어요. 근데 얘는 기존 화분에다 심을 거예요. 기존 화분에다 심을 건데 기존 화분에 지금 소독하느라고 뜨거운 물이라서 지금도 아마 흙이 되게 뜨거울 거예요. 걔네 식히고 말려야 되는데 서울 사무실로 빨리 올라가야 돼서 걔를 바로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지난 다음에 좀 식으면 그때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갈이 세 가지를 하는데 기존의 흙을 재사용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그 비료는 또 똑같이 넣어요. 그런데 흙도 좀 영양분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예상토만 조금 더 섞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배수가 잘안될것 같으면 펄라이트도 또 섞어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분갈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